그루보어 출신 유나, 본명 서유나, 30일,가 직접 결혼을 밝히며 소감을 전했다. 11일 유나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라며 다가오는 2월 가까운 친지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5어 출신 중 첫 유부녀가 되는 것. 유나는 결혼 상대로 알려진 강정훈 작곡가에 대해 언제나 곁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제가 힘들고 무너졌던 순간에도 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변함없이 빈자리를 채워줬던 따뜻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유나는 데뷔 이후로 저의 모든 순간들을 온 마음 담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여러분이 주신 마음 너무나도 큰 사랑임을 알기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유나로 늘 같은 자리에 있을게요라고 인사했다. 이어 따뜻한 시선으로 저희의 앞날도 많이 축복해달라며 여러분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다. 예비 신랑은 음악 프로듀싱 팀별들의 전쟁 일원인 작곡가 강정훈. 강정훈은 2016년 별들의 전쟁이 설립한 팀 갈락티카의 대표 프로듀서로 유나는 갈락티카와 여러 차례 협업을 펼친 바 있다. 이밖에 별들의 전쟁은 시스타 시쿠마 보이,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빅스타 달빛 소나타, 헬로 비너스 위글위글, 티아라 완전 미쳤네, 워너원 투비원, 트와이스 하트쉐이커, 잊지 달라달라, 워너비 등 다수의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곡을 작업했다. 2021년 5호 멤버로 데뷔한 유나는 지난 2021년 1월 FNC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10년간 몸담은 소속사를 떠남과 동시에 팀에서도 탈퇴했다. 이후 SNS를 통해 필라테스 및 요가 강사로 변신한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나는 당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보려고 한다. 하고 싶었던 것들도 도전해보고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5어 출신 유나 결혼 소감 전문.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먼저 소식을 접하셨을 여러분, 진심을 담아 전하려고 했던 마음에 제가 조금 늦었네요.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가오는 2월 가까운 친지분들만 모시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언제나 곁에서 좋은 영향을 주고 제가 힘들고 무너졌던 순간에도 늘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변함없이 빈자리를 채워주었던 따뜻한 사람이에요. 데뷔 이후로 저의 모든 순간들을 온 마음 담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